안녕하세요. 오늘 찍게 될 영상은 이 모여봐요 동물의숲 에디션 이걸로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 LG 모니터를 사용했고요. 웬만한 신형 모델이라면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 지금 하늘색깔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자세히는 보지 말아주세요. 전 첫 번째 준비물은 이 닌텐도 독스입니다. 저는 닌텐도 모동숲 에디션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귀여운 너구리 친구들이 함께 그렸 이 닌텐도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모델과 다르게 기본 모델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입할 때 같이 들어있던 이 HDMI 연결선이 필요한데요. 이건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연결되어 있는 닌텐도 AC 전원 충전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닌텐도스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이걸 열어보시면 여기 이렇게 AC 어댑터, USB, HDMI 아웃 표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드렸던 선을 연결해주시면 선은 여기 정리해서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HDMI 선은 모니터 뒤편에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PC 모니터에 연결하는 이런 선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랑 약간 모양이 다르거든요. 살짝 컴퓨터 본체 연결하는 게 조금 더 두꺼워요. 이거는 그 아랫부분에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저는 거기 밑에 사용 모니터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부분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저희 팔이 너무 아파요 지금. 여기 HDMI 2선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는 이 닌텐도 스위치 모델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홀드키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빼시면 안 됩니다. 보잖아요. 이 부분에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 손으로 이렇게 받치면서 사사사사사 올리시면 됩니다. 실전 알려드리면 이거는 킥소리가 나요. 광고할 때 나는 그 딩 소리가 납니다. 빼주신 다음에 이 본체를 우선 켜주세요. 본체를 켜주시면 이렇게 닌텐도 나오죠? 그걸 킨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꼭 켜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닌텐도스에 넣어줍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컴퓨터 모니터에 페어링이 완료된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페어링 하신 다음에 이 닌텐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둘 다 위에 이 표시가 나와야 돼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우선 연결은 다 완료가 되셨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나는 다른 버스트 댄스 같은 움직이는 것을 하고 싶다면 이 연결기에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양발은 제가 2인의 양발인데 이거는 그냥 예뻐서 산 겁니다. 쿠팡에서 구입했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스피커는 어떻게 연결하나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스피커는 만약에 이 모니터에 애초에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면 내장 스피커로 나오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에는 내장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줄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이 줄 이어폰은 여기 닌텐도스 보시면 여기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 조절은 여기 왼쪽에 있는 오디오 소리 조절기 부분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부분에 있는 이 그물망 부분은 쿨러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게임하시면 여기서 소리가 막 잔뜩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동물의 숲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깨알 디테일로 여기 연결되었다는 표시가 뜹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모니터에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오늘의 모종숲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봅시다. 안녕. 저한테 박수는 갑니다. 이거는 저희 마을 주민이 아 진짜 양심이 없네.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아 깜짝 놀래킬 선물을 많이 주는구나. 저희 마을의 친구인 미애에게 물어봅니다.